네, 이제 팬더에서도 트레디셔널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팬더의 뭐 네이밍이 요새 급변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뭐 기존에 있던 익숙한 라인들이 다 사라지면서 네. 이름이 계속 교체되고 있죠. 일단 뭐 팬더 USA만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하던 스탠다드라는 나드라는 라인이 사라지고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 앞으로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원래 디럭스가 가지고 있던 네, 디럭스라는 라인이 사라지면서 엘리트로 엘리트 바뀌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예전에 그 붙어 있던 연도가 연도가 네, 없어지고요. 빠지면서 연도가 뭐 58, 네, 뭐 뭐, 57, 57, 62 이런 애들이 빠지면서 그걸 10년 단위로 아이고, 묶어갖고 오리지널이라는 라인을 만들었죠. 아우지 시리즈가 네, 됐죠.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그 연도들은 전부 다 저기 커스텀샵으로 네. 보내버렸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확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팬더재팬에서 클래식을 트레디셔널로 바꾸면서 가격대가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좀, 거는 네. 가격을 올리려고 그냥 말장난만 한것 같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아니죠, 적어도. 예, 네. 적어도. 오히려 지금 트레디셔널 50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고요. 그리고 60은 로즈우드의 가격 향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조금, 네, 예, 조금 위로 올라갔습니다. 상향 조정이 됐고요. 이 팬더 트레디셔널 50이 이제 트레디셔널 클래식에서 트레디셔널을 바뀐 게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년 네. 난그 정도 된 시기에 지금 네이밍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은 116만 9천 원에 기존의 클래식에서 4만 원이 오히려 떨어져서 떨어졌어. 112만 9천 원인데, 왜 떨어졌냐? 애쉬에서 베이스우드로 목재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 네. 근데 바디 목재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은근히 뭘? 나뭇결 보이는 게 네. 애쉬 아니야? 이런데 가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애쉬랑 약간 결의 느낌이 좀 네, 좀 달라요. 달라요. 근데 보면 우리가 대부분 베이스우드를 어디서 많이 접해봤냐면 아이바네즈 슈퍼스트링 아이바네즈에서 중에서 많이 네. 접해봤잖아요. 근데 도장이 두껍기 때문에 우리가 베이스우드의 나뭇결을 볼 일이 거의 거의 없죠. 없어요. 네. 그래서 나뭇결이 보이면 애쉬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하는 건데, 네, 네, 요게 아닙니다. 베이스우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더랑 거의 흡사하죠, 엘더. 네네네. 그 애쉬가 좀더좀 결이 이렇게 굵게 이렇게 좀 이렇게 파도치는 느낌이 좀더 많은 것 같은데. 네, 뭐 이건 어쨌든 애쉬 아니고요, 베이스우드 바디입니다. 그래서 112만 9천 원으로 4만 원이 저렴해졌습니다. 98cm 전장에 43.5mm, 1.5mm, 네, 두께를 빅카드가 가지고 있죠. 있고요. 12플랫 뒤뚤레가 76mm입니다. 그리고 원피스 메이플 U쉐입 넥, 턱넥이고요. 네, 크롬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너트 너비는 41.91mm 본넛입니다. 7.25인치 빈티지 지판 공유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히 위에서 봐도 여기가 브라운관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쳐져 있고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이 공유 전용 그 슬라이드 슬라이드 바. 바를 써야지만 네, 정상적인 정상적인. 슬라이딩이 가능한 네. 그런 느낌이 되겠죠. 이게 만약에 슬라이드 바 그거 안 쓰면은 거의 그활 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이렇게 바이올린처럼 한줄씩 밖에 이렇게 소리가 안 나네. 네,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텔레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 볼륨 원톤 3위 픽업 셀렉터에 3세대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 바디 텔레 브라스 배럴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즉 금색이 번쩍번쩍하네요. 폴리에스테르 피니쉬입니다. 네,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무게 먼저 달아 보겠습니다. 제가 썼는데요. 저는 이제 뭐 거의 뭐 올해 뭐 80이요? 46, 나는 3.46. 올해 그냥 포기했어. 이제 도저히 뭔가 아니 뭐 맞을 수도 있을 것 이런 같아요. 제 역량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36, 36이죠, 이거 36. 어디서 나온 거야? 80은 도대체. 나 도대체 뭘 보고 쓴 거지? 아까보다 조금 가벼운데 네. 커스텀 샷보다. 괜찮습니다. 네. 저는 뭔가 틀리는 게 당연한 거의 그런 수순에 들어가서 충격을 받지 않아요, 이제. 네. 이게 일본 팬더는 좀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뭐랄까 결이 고와요. 네. 아이고 곱다 네 마샬이고요.
아, 일본 소리. 좋네요. 네. 어우, 자, 크런치 박스. 오호. 네, 이게 일본 특유의 그런 성실한 사운드 네. 잘 보여주고 있네요. 마샬 게인 파워가 되게 세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전체적으로 톤 자체가 되게 재료가 풍성하고 성실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뭐 약간 뭐 미팬이 예. 약간 조금 이렇게 툭 던지는 느낌? What's up? 이런 네. 느낌에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약간 예. 뭐 이런 느낌의 되게 성실한 그런 어떤 그 뭔가 톤을 전달하고자 하는 네. 의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아주 좋은 기타입니다. 네, 아, 그래서 이50 텔레캐스터에 이제 베이스우드가 들어가면서 좀 더 어떤 게인이라든가 이런 이펙터와의 친화력이 조금 더 좋아진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뭐 제가 오래 쳐서 일본 팬들 오래 쳐서 그런지 베이스우드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지금 리뷰를 해봤던 네. 하이브리드 모델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다가 이제 미펜의 픽업이 박힌 네. USB 픽업이 박힌 그 사운드 정말 좋았죠? 정말 좋았어요. 뭔가 그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1펜과 미펜의 장점들이 딱 합쳐진 것 같은 그런 네. 적절한 어떤 포지셔닝 네. 이것도 1펜의 장점들이 잘 돋보이는 그런 모델이네요. 네, 네 반주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유, 곱다. 풍성한 느낌의 고운 연주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네. 곱기가 힘든데 이거. 전반적으로 풍성하고 성실한 톤에 거기다가 이제 베이스우드 특유의 뭐 이펙터 친화적인 그런 네. 전체적인 사운드가 아주 만지기가 용이한 그런 사운드네요. 네, 편안한 팬더. 네, 바로 시청자 연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연주평은 2172화의 쉐크터의 PT 아포칼립스 모델인데 여기서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님. 아하. 네, 옛말에 싸울 때 귀를 보고 싸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두기면 체구가 작고 어리숙해 보여도 일단 도망쳐야 한다는 건데 이번 기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만두기가 이제 그 그라운드 기술 많이 연마하시는 분들이 레슬러? 이 바닥에 이렇게 그 레슬러, 여기에 레슬러, 피가 예. 터져서 이렇게 만두기가 생기는 그런 건데 텔레같이 보여도 쉐크터는 쉐크터입니다. 참 메탈메탈하네요. 한줄평 텔레라고 깔보다가 메탈스럽게 맞는 수가 있다. 아마 그럴 수가 있네요. 주셨네요. 네, 만두기 텔레라는 엄청난 텔레가 네, 아우 주짓수를 오래 연마하신 그렇죠. 분이라 이렇잖아요. 네, 아우 팔뚝이 뭐 예. 약간 체구도 커. 네, 여기 딱 보면은 여기 다부지죠 네, 몸이. 네, 이래 말해. 뭐 기타 치기에 좀 팔이 근육이 좀 과하죠. 네, 저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텔레의 좀 그 원시적이고 거칠은 그런 이미지를 텔레의 이미지를 가부키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클래식에서 트레디셔널로 바뀌면서 뭐 전통적인 이런 느낌이 뭐 여기에 그렇게 잘 어울리는 네이밍이 아니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예. 근데 또 베이스우드의 이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원래 이게 전통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드릴게요. 플레이부터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게 트레디셔널이 팬더의 트레디셔널이 아니라 팬더 재팬의 트레디셔널이잖아요. 네. 네. 오히려 이런 느낌이 네. 원래 원조였던 것 같은 착각이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만든 때는 기가 막히네요. 진짜. 112만 9천 원이요. 아주 아주 적당한 가격이고요. 네. 저는 요새 1펜이 더 땡기는 것 같아요. 예, 좋더라고요. 자, 소주전형은 몇 대 몇? 1점은 1점.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팬더 재팬의 트레디셔널 모델입니다. 클래식에서 네, 클래식에서 뭔 차이가 있냐? 얘는 심지어 나무도 그대로예요. C쉐입에서 U쉐입으로 바뀌었고 뭐야 이게 나무도 엘더목인가 보죠? 네, 엘더 똑같고요. 그리고 지판 로즈드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가격이 좀 오른 거는 로즈드 자체가 목재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가격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124만 9천원에 60 텔레 커스텀 로즈드 모델 다음 시간에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트레디셔널이 뭐 말장난은 아닌 걸로 예, 말장난 아닌 걸로 판명이 났네요.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좋은 기운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